이제 이번에 개성입니다. 이 시에 유연 성미 주가신이 성불 위력하사 보관 일체 주가 신중하고 이설 송언하니라. 그때에 유연 성미 주가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모든 주가신 대중들을 두루 살피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열의 무상 공덕해가 보현명등 조세간하사 일체 중생 함구어하여 신려알랑 무유자로다. 열애의 높고 높은 공덕바다가 밝은 등불 나타내어 세간 비추사 일체 중생을 모두 다 구호하여 모두에게 안락을 주어 빠짐이 없네. 불교는 열애의 높고 높은 공덕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이제 일인 것입니다. 그 공덕은 곧 세상을 비추는 지혜의 밝은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수행을 정진해가지고 부처님의 이제 아주 밝은 지혜의 불빛을 여러분들이 모든 이제 흡수를 해서 모두가 사회의 모든 대중들이 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기원하고 그렇게 또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존 공덕 무유변하사 중생 문자 부 당연이라 실사 이고 상 환희케 하시니 차시 시화 지 소입이로다. 세존의 공덕은 끝이 없어서 중생들이 듣고는 헛되지 않네. 모든 이로 하여금 고통을 여의고 항상 기쁘게 하시니 이것은 시화 정광 주가시니 들어간 바로다. 끝없는 세존의 이제 공덕의 공덕이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은 세존의 진리의 설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존의 설법을 듣지 못하면은 세존의 공덕을 만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 어떤 우리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 불법은 이제 만났습니다. 불법을 만났음으로 해서 진리의 설법을 듣고 세존의 끝없는 이제 공덕을 받아서 우리는 이 받은 공덕을 가지고 이 사회 대중들에게 널리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서재력 개원만하사 공덕장엄 현세간하야 일체 중생 실조복하시니 차법용령 능명정이로다. 선서의 모든 힘이 다 원만하사 공덕으로 장엄하고 세간에 출현하여 일체 중생을 다 조복하시니 이 법은 생력용건 주가시니 밝게 정득하였네. 이제 부처님의 10호 중에 이제 선서잖아요. 부처님의 명호 이제 선서는 부처님의 이제 10가지 이제 명호 중에 하나로서 선서란 잘 가신 분, 부처님이 이 세상에 한 세상 살면서 잘 살고 가셨다 하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또 이제 피안으로 또 잘 가셨다. 또 뭐 미혹한 세계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뜻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 생사에서 영원히 이제 벗어났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온갖 힘을 다 갖추고 있어서 모두가 다 원만하다. 또 그것은 곡공덕으로 장엄이 되어가 있어가지고 세상에 나타나시어 일체 중생을 덕화로 다 이제 조복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불석 수치 대비해 하사 기심 염념 등 세간이라 시고 신통 무유변하시니 정익정기 능관견이로다. 부처님이 여적에 큰 자비를 닦으사 그 마음 순간순간 세간과 평등해 그러므로 신통이 거지 없으시니 정익정기 주가시니 능이 잘 보았도다. 과거나 또 현재나 미래나 부처님의 삶의 역사는 오로지
자비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도 쉬지 않고 부처님은 중생들과 함께하고 그렇게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불변 세간 상 현전하사 일체 방편 무공가하야 실정 중생 재홍례하시니 차보생 신지 해탈리로다. 부처님은 온 세간에 항상 나타나사 온갖 방편 헛되이 지나치지 않아 중생의 모든 번뇌를 다 맑게 하시니 이것은 보생 근과 주가신의 해탈리로다. 부처님의 가르치신 모든 방편을 우리 적절하게 잘 활용만 우리가 한다면은 헛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생들의 모든 번뇌를 다 소멸하게 소멸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만 이제 산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팔자라든지 운명에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무 관계 없이 누구나 다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84,000 대장경에 그 모든 부처님 설법해 놓으신 것은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중생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설법해 놓은 것입니다. 불시세간 대지해라 방정광명 무불변하사 광대신의 실종생하니 여시음계 능명이비로다. 부처님은 세간의 큰 지혜의 받아라 청정한 광명을 놓아 가득히 하사 광대한 신혜가 다 여기에서 나타나니 이것은 묘음환계 주가시니 밝게 들어갔네. 부처님은 곧 이제 깨달음의 어떤 그런 지혜입니다. 지혜는 곧 세상을 밝게 비추는 광명이고 또 그 내용들을 모두 가르침이라는 경전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전을 깊이 믿고 또 이해를 하면은 믿음과 또 이해가 모두 지혜의 가르침인 경전에서 이제 나온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의 관세 기 자심하사 위리 중생 이 출련하야 십피 염이 최성도 하시니 차정화 신지 해탈리로다. 열의께서 세상을 보고 자비심을 일으키사 중생을 이익하게 하려고 출연하시어 저 편안하고 기쁜 가장 수승한 길을 보이시니 이것은 윤택정화 주가신의 해탈리로다. 그 사람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이제 편안하고 또 기쁘고 수승한 어떤 그런 이제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행복하게 이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 행복하게 이제 살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이제 우리가 동원을 합니다. 그 이제 세상 사람들이 동원한 행복의 조건에 과연 어떤 진정하게 동원된 얻을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은 곧 불자라면은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중생들은 행복의 조건을 거기가 재물로 보는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어떤 재물만 있으면은 행복하게 살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재물이라는 것은 행복도 갖다 주지만은 또 반면에 불행도 같이 갖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재물이 많아가지고 행복한 것 같으면은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부처님 가르침대로만 살면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서 소수 청정행을 보리수화 구 선설하사 여시교화 만시방하시니 차묘향 신능청수로다. 선서께서 닦으신 청정한 행을 보리수 아래서 다 연설하사 이와 같은 교화가 시방에 충만하시니 이것은 성취 묘향 주가시니 받아들였네. 부처님께서는 세세생생 닦으신 그 아주 훌륭한 수행을 보리수 나무 아래서 다 연설하였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교화가 시방에 다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의 이제 가르침은 그 당시에 이제 인도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설해진 어떤 그런 이제 설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제 근본은 보리수 나무 밑에서 성취하신 바른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 함경은 부처님이 이제 처음 정각을 성취하신 내용을 남김없이 다 설파하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의 이름이 우리 아무리 많아도 그 전체적인 어떤 경전의 이름을 하나로 이제 표현하려고 하면은 대방강불 화엄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어 일체 재세간에 실사 이후 생대의하야 소유 근욕 개치정하시니 가애락 신사오이비로다. 부처님이 일체 모든 세간에서 근심을 떠나고 큰 기쁨을 내게 해서 근본 욕망을 깨끗이 다스리니 견자애락 주가시니 깨달아 들어갔네. 세상 사람들의 이제 근본 욕망이란 안이비설신 이 오건이 아주 방자하고 하고자 하는 이제 어떤 욕망인 것입니다. 우리 눈은 아름다운 것만 이제 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고 또 귀는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자 하는 또 그런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코는 아주 향기로운 냄새만 맡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고 또 혀는 맛있는 음식을 만 먹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고 또 몸은 아주 이제 부드러운 어떤 것만 상대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욕망들 때문에 온갖 근심과 또 걱정과 우리의 고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근본 이제 우리가 오욕을 깨끗이 다스리게 한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입이 설신 이 다섯 가지의 이제 오욕을 우리는 항상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걸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이놈이 도둑놈이 돼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파괴를 시키는 그는 아주 못된 어떤 그런 것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 우리는 오근을 잘 다스리는 그런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의 출현 의 세간하사 보관 중생 심 소락하시고 종종 방편 이 성숙하시니 차정광 신 해탈문이로다. 여러께서 세간에 출현하사 중생들이 즐기는 일 널리 살피시고 각가지 방편으로 성숙해 하시니 이것은 이구광명 주가신의 해탈이로다.
중생들이 즐기는 일도 우리가 근기와 또 수준과 습관과 취향에 따라 가지고 아주 무수히 많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옛날에는 저 상상하지도 못한 어떤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는 모두 다 오근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예래는 각가지 방편을 다 열어서 즐거움에 취해 있는 중생들을 성숙하게 하고 또 철이 들게 하고 지혜가 나게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들 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아주 취미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모든 어떤 이런 각가지의 어떤 모든 그런 이제 그 취미는 다 내 오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